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에 위치한 젤산업개발입니다. 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유발해 십수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었습니다. 경기도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공장 가동은 중단됐습니다. 주민과 공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꺼내든 카드는 공장 일대를 공영개발하는 것. 사업 동의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연현마을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와 인접해 있고 전철 1호선 석수역과 관악역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KTX 광명역과 서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1187세대를 짓게 되는데 상당 부분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공장 가동 중단과 이전을 주장해온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이 부당하다며 공장 측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물질을 이름만 들어도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와중에 공장이 다시 뭐 가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용 개발을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더디게 간다던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공공주택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3년에는 기반 공사를 끝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 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